그 거주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관리 처분을 받고 입주권을 바뀌어요. 아.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파신 거예요. 왜? 어? 나는 임대사업자고 이거 10년짜리 등록을 했고 네. 이거 입주권 되기 전에 예전에 임용거주 했고요. 다 네. 비과세야. 네. 어, 파셨죠. 비과세 안 됩니다. 일단 그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억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박선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 열심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마 이 내용만 알고 가셔도 사실 내용이 아니라 주의하실 부분인데 네. 아마 여러분 굉장한 도움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죠. 네. 양도세라고 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비과세 요건이면 그 비과세 요건이 되면 세금 신고를 보통 안 하세요. 네. 네. 사실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안 하신 경우도 네. 있죠.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많이 안 했죠.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뭐 12억 넘어가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고가주택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뭐 소명하라는 게 오긴 하지만 네. 뭐 확실한 비과세면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대사업자가 아닌 네. 일반 집주인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라면 네. 특히 임대사업자 중에서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내가 비과세 받았다 라고 하시면 설사 본인이 확실하게 아 나는 비과세야 라고 하시더라도 꼭 신고하세요. 이게 오늘 사실 그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제가 상담하고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꼭 신고하실 때 이왕이면 꼭 세무사님 의뢰 맡기셔가지고 직접 하시는 것보다 맡기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시작할 때 나는 확실하게 비과세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뭐 워터 신속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대표님 통해서 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사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요. 네, 그러면 네. 거주주택 하나하고 임대주택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거주주택이 재개발을 해요. 물론 재개발 전에 네. 2년 이상 살았습니다. 네, 다 거주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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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요건은 채웠다니까 네, 2년 이상 네, 요건은 채웠.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그렇죠. 요건은 채웠다라는 거죠. 그 거주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관리처분을 받고 입주권을 바뀌어요. 아. 다 바뀌었습니다. 예, 예. 자, 입주권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권리 상태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집에서 예. 이제 주택 권리 바뀐 거죠. 예.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파신 거예요. 왜? 어? 나는 임대 사업자고 이거 10년짜리 등록을 했고 예. 이건 이제 그 임대 사업자는 20년도쯤에 구입하신 거고 네. 이제 10년짜리 등록하신 거예요. 차후에. 근데 어 임대 사업자고 뭐 난 이거 입주권 되기 전에 예전에 임용거주 했고요. 딱 예. 비과세야. 네. 파셨죠. 비과세 안 됩니다. 이분 뭐 정확히 말씀 못 드려요. 얼마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니까 네. 네. 일단 그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억단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나는 비과세니까 아예 신고 안 한 거예요. 나 비과세니까 신고할 필요 없겠지. 안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바로 안 오잖아요.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흉 날라오죠. 날라오고 그다음에 내야 되고 이게 뭐지? 이제 가산세까지 내야 되고 본세가 나오고 가산세에다가 납부지연 가산세 네. 만분의 2.2거든요. 이게 0.2% 0.02%인데 이게 본세가 비싸면요 네. 이 하루당 붙어간 납부지연 가산세가 상당히 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의 그 금액에 한 30%까지 붙었거든요. 네. 아, 이제 네. 가산세 포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대 좀 커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사실 이미 팔았기 때문에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예, 좀 안타깝죠.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이제 방법은 알려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리 유튜브도 그 좀 그래요. 그쵸? 얘기가. 예, 예. 그래서 진짜 이 거주주택 파실 때 제발 임대사업자분들은 무조건 신고하시고요. 비과세를 하더라도 그리고 세무사님 통해서 이게 보통 가끔 세무서에서 비과세를 신고 들어왔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비과세가 아니면 알려준 데가 있어요. 이거 아니니까 다시 해보세요. 저는 못 봤는데요.
아, 있어요. 네. 다시 이러면 진짜 땡큐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분들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해주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안 한 것보다는 내가 했을 때 네. 나한테 그게 올릴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신고하시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 들어가면 네. 오늘은 뭐냐면 이제 사실 임대사업자분들 이 거주택 비과세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반인분들이 조금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거주택 비과세는 잘 아실 거고 네.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 거주택 비과세하고 그다음에 일시적 이주택 요 비과세 같이 될 때 이겁니다. 표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뭐냐면 네. 하나하나 볼까요? 자, 볼까요? 네. 간단한 건 일단 주택 하나 취득했어요. 2019년도에 6월 달에 네, 취득하고 나서 이걸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했네요. 네, 4년짜리 등록. 이제 단기 임대였습니다. 네, 단기 임대.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 연도에 12월 달에 또 하나 집을 취득해요. 얘랑 얘랑은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난, 1년 이상의 시간이 그렇죠. 지난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주택은 이제 거주주택으로 네. 2년 이상 거주해요. 2년 이상 거주했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작년 2월 달에 네. 또 다른 집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23년 2월 달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년도에 구입한 비주택이랑 네. 작년에 구입한 시주택 이 BC가 이제 BC가네 그렇죠. 예. 일시적 이주택이 되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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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텀제로 샀으니까. 예. 1년 이상 지났으니까. 예.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 두 개는 일시적 이주택이고 그다음에 A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니까 네. 즉 이 만약에 지금 나온 대로 B주택을 양도한다면 네. 먼저 샀던 거 이걸 양도한다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받아요. 받죠. 예, A주택은 그렇죠. 임대사업자니까 주택으로 빠지는 예, 거고 예, 예. 그러면 B하고 C를 따지면 예. B는 종전주택, 예. C는 신규주택. 그렇죠. 그러면 신규주택을 예. 구입한 날로부터 예. 3년 내에 예. B를 예. 팔면 되죠. 그렇죠. 물론 예. 이제 예. 이 그 A주택이 단기 임대라서 작년 7월 달에 자동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지만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우리 자동 말소되면 그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네. 거주주택 파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중복해 보면 네. C주택, 아, A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네. 그러면서 네. 새롭게 산, 네. 작년에 산 거, 그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네. 그 기간에 종전주택인 B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돼요. 네. 여기서 주의하실 것만 하면 이제 이거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자 이렇게 비과세 받아요. 예. 받으면 이게 그러니까 비주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과세 받고. 자 그럼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예. 어떻게 비과세 받냐면 일시적 이주택 이걸로 받아요. 네네네. B하고 C가 예.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예. 그러면 이 비과세 받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비과세 받았는데 그 비과세 이유가 일시적 이주택이네. 그러면 평생 한 번인 거주주택 비과세는 안 받은 거네. 아~ 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받으신 건데. 네, 그럼 난 내가 네. 나중에 다른 집을 내가 거주해 가지고 팔면 비과세 받겠네. 네네네. 왜? 나 지금 이거 받은 거는 네.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네네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밑에 그림에 나와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지만 네. 중요한 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자동 네. 말소된 거 네. 그리고 5년 내 네. 자 이거를 어쨌든 집으로 안 본 거예요. 그렇죠. 집으로 안 봤다는 건 네. 임대사업자를 이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쓴 거라고요. 한번 쓴 거죠. 근데 이거를 나 안 썼어. 나 나중에 팔아가지고 또 받겠지 네. 하고 실제로 파신 분이 있어요. 네. 당연히 아까처럼 다 왕창 날라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간의 주택임대사업자를 갖고 있는 게 자동 말소가 된 상황에서도 네. 지금 이제 주택을 하나 매도를 하게 돼도 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하나 한번 쓴 거고요. 그렇죠. 원래 그게 평생 1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요 시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시주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된 거 있어요. 그렇죠. 네, A주택. 예. 네. 근데 자동 말소된 걸 내가 팔았어요. 네. 예,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냥 예, B하고 C 예 그렇죠 주택 구입한 날로부터 3년 내 B를 팔면 되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주의를 요하는데 이걸 가끔 이제 이렇게 나는 안 썼어 이거 비슷한 게 이제 특례주택 예전에 우리가 그 저특법상 예. 그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했던 거 2000년도, 예, 예. 2003년도 예, 양도세 예전에 혜택 예, 줬던 거 5, 예, 예.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 100% 감면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 예. 그때도 집을 안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비과세 이유가 특례주택에 의한 비과세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그러는 거 아, 나 또 이거 안 썼네. 왜?
이거 거주택 비과세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썼다는 거예요. 왜? 어쨌든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말소된 거 이걸 지불을 안 받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네. 됩니다. 이게 네.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실수예요. 나 이거 비과세 안 받았구나. 네, 받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 네.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두 번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라이브 때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가끔씩 물어보세요. 네, 근데 진짜 어렵거든요. 웬만하면 두 번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혹시나 나는 두 번째 받을 수 있어 라고 확실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하시라고요. 네. 신고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네. 맡기셔서 네, 그래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왕창 맞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택내 사업자 분들 중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받으셨던 분들은 네. 꼭 세무사들이랑 두 얘기해서 번째 받도록 할 때. 네. 얘기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네. 세무사 시켜서 네. 차라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께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비과세 원래 거주주택 비과세가 평생 1회잖아요. 근데 두 번 받는 경우가 또 이게 기준일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기준일이 되게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비과세 평 두 번을 받겠다라는 네. 분들은 그냥 무조건 세무사 세무사님들이랑 무조건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최대로 네 번까지 받는 사례를 봤거든요. 네 번까지 진짜 운 좋게. 근데 두 번 힘듭니다. 그거는 뭐 예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셨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서울에서 이렇게 뭐 신석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자꾸 소규모를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팔고자 하는 거주주택 네. 얘가 네. 또 재개발로 이쪽 건 바뀔 때 이때 복잡하거든요. 네, 네, 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네. 이제 임대사업 목적으로 계속 좀 유지를 못하니까 네. 당연히 뭐 또 말소가 되겠죠. 네. 예, 그럴 경우에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정리할 텐데. 그거 되게 좋네요. 네. 예. 그거 여쭤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거주주택이 입주권 바뀌면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주택이 입주권 바뀌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복잡한데. 네. 그래서 입주권 같은 경우, 이제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입주권 주택이라면서, 그리고 분명히 내가 관리처분 인가 전에 요건 갖췄는데, 왜 비과세가 안 돼? 임대사업자인데? 라고 하실 텐데, 입주권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얘 자체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입주권은 그 자체는 권리죠. 그렇죠. 근데 그러실 거잖아요. 아니, 입주권 주택이라면서, 그거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판정할 때만. 네, 입주권이 아닌 다른 집을 팔거나 살 때, 네. 그때 집으로 봐요. 네. 근데 그 자체는 권리이기 때문에, 얘 팔 때 비과세가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론 그 입주권 바뀐 주택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 그 임대사업자 등록한 집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 팔면 이건 있겠지만 그건 또 일시적인 시세 이주택이 가능하겠네요. 그건 되지만 네, 그 기간 지나버리면 이 거주주택 입주권 바뀐 순간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물건 많이 가져가실 텐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옴으로써요 네.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없던 내용들을 중간에 추가 시키면서 일반 사람들은 정말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원래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금이라는 게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와야지 그게 제일 좋은 정책,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기준일도 틀리고 무슨 임대사업자도 비과세 평생일에 대한 기준일도 있고 이것도 모르면은 또 내가 또 내야 되는 거고요. 한 번이 두 번 헷갈리고. 네. 그리고 또 이 분양권을 집으로 본 거 이것도 이제 최악이죠.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엄청 복잡해집니다. 아마 임대사업자분들 입주권 외에 분양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파실 때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다 실수예요. 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박채원 대표께서 이제 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네. 예, 받는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나중에는 그거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주택이나 사업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네. 이제 입주권으로 변할 때 예, 그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어떻게 변하나 네. 이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